안녕하십니까.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. 지난 한 주 안녕히들 보내셨습니까? 오늘 오랜만에 우리 PD님도 바람 좀 쐬라고 저희 애들 딸내미들 데리고 오랜만에 승마장에 와서 말도 좀 타고 말 타는 것도 좀 보여드리고 여러분들께 좀 하고 싶은 말 좀 몇 마디 좀 드리려고 앉았습니다. 아, 한 PD 오늘 늦었네요. 예, 오늘 조금 차 막혀가지고요. 뭐 차 막혀서 늦은 거야. 돈 버느라고 늦은 거야. 죄송합니다. 위원님 요즘에 경마 신 지 오래됐잖아요. 네. 요즘에 어떠세요? 그 라이브 방송 보니까 네. 불만도 조금 있으신 것 같은데. 아, 뭐 그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우리 회원님들이 많이들 들어오시는데 뭐 한 4, 500분 들어오시잖아요. 라이브 방송하면. 그 이제 이런 분도 있고 저런 분도 있고 많이 계신데 내가 좀 아쉬운 거는 가끔가다 이렇게 뭐 하나 좀 쓴소리를 하거나 뭔가 이렇게 좀 소리 한번 하면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. 내가 저 달 좀 보자고 달을 가리켰는데 달은 안 보고 이 달 가리킨 손가락에 먼지 묻은 것만 갖고 말꼬리 잡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. 아무튼 뭐 이런 분 저런 분 다 계신데 재밌게 이제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. 그 제가 라이브 방송 하면서 우리 또 한 PD가 또 뭐 내가 불만 있는 게 좀 눈에 나와요? 예, 많이 요즘에 그런 거 같더라고요. 이제 경마를 쉬다 보니까 이제 경마장 안에서 이런 거 저런 거 좀 아쉬웠던 것도 좀 많고 그래서 오늘은 마사회나 마사회 직원분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도 좀 있고 해서 좀 그런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. 솔직히 그 경마장에 가면 제일 먼저 그 눈에 거슬리는 게 우리 한 PD는 경마장 몇 번 가봤어요? 많이 가봤어요. 많이 가봤어? 한 100번 가본 것 같아요. 아, 그래? 네. 배팅도 해봤어요? 배팅도 해봤죠. 아, 그랬구나. 아니 근데 뭐 그런 뭐 한 PD도 그런 거 많이 좀 느꼈을 것 같은데 그 왜 은근히 고객들 무시하는 듯한 그 이 용역사 직원들이 있어요. 그 이제 마사회 정직원들보다도 1년에 한 번씩 용역사 직원들 뭐 청원 경찰 비슷하게 이렇게 제복 입고 이런 애들이 어깨에 이렇게 막 뽕 들어간 거 어깨 뽕 들어간 거가 뭔지 아시잖아요. 솔직히 그 친구들은 아무것도 아니거든. 경마 고객들한테 자기네들은 친절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인데 어깨에 막 무슨 견장 찬 것처럼 뻣뻣한 자세로 있고 이런 게 아주 못마땅해요. 그래서 우리 마사회가 그 용역사 계약을 할 때 좀 아무리 정직원이 아니더라도 친절 교육을 좀 시켜서 오는 고객들한테 좀 조금 더 친절해졌으면 좋겠다. 이거를 좀 먼저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. 위원님 그러면 일본 자주 갔었잖아요. 경마장. 네. 거기는 좀 달라요? 아, 그 일본 얘기를 잘했는데 일본을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그 안내하는 애들이 대부분 젊은 친구들이잖아요. 건장한 체격에 뭐 그런지는 뭐 혹시나 무슨 일 불상사 때문에 그러는지는 몰라도 일본 경마장을 가면요 그 똑같은 그런 용역 직원들을 누구를 쓰냐면은 정년 퇴임한 할아버지들이 대부분이에요. 그 정년 퇴임하고 할아버지들이 제복 입고 고객들 응대하고 고객들 안내하고 이런 일을 하는데 하나 그 제 경험담을 얘기를 하면 제가 일본 경마장 오이 경마장을 처음 갔을 때 거기 신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신관 별관 막 이렇게 몇 개가 있어요. 근데 내가 입장 티켓을 끊었는데 나는 일본말을 잘 못해. 그래서 영어밖에 못하는데 일본말로 다 써 있으니까 그걸 물어봤어요. 이거 내 자리가 어디냐. 그 옆에 어떤 아저씨가 계셔가지고 제복 입은 아저씨가 아마 제가 볼 때 한 60대 중반에서 70대 정도 되신 것 같아. 근데 그분한테 내가 물어봤더니 내 그 입장권 티켓을 딱 보더니 그냥 따라오라고.
그 일본 사람들 특유의 이제 뭐 하이하이 이러면서 따라오라 그러더니 그냥 내 일반 고객 한 명인데 나를 끝까지 데리고 가서 그 4층인가 그랬어요. 그 4층에 데려가서 4층에 이제 여직원들 데스크가 있더라고. 그 여직원한테 나를 설명을 하고 이 사람이 티켓을 못, 자리를 못 찾으셔서 그러니까 안내를 해줘라 하고 잘 놀다 가라 그러고 친절하게 하고 가시더라고. 그 다음에 그 여자 직원이 나를 그 티켓 가지고 그 자리까지 안내를 해서 이 자리라고 앉으시라고. 이게 일본 경마장에 가면 제가 실제 경험을 하고 경험담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만약에 우리나라 경마장에 가서 어떤 사람이 그런 예를 들어서 그 용역 직원한테 이거 내 자리가 어디입니까 물어보면 그 사람이 일본 사람들처럼 그렇게 안내하겠어요? 진짜로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세요. 아 저기 저쪽으로 가서 이렇게 가서 저기 앉으면 돼요. 내 생각에 아마 그럴 거야. 그런 것들이 많이 차이가 좀 있어요. 그래서 일본 경마 일본이라는 나라가 싫지만 그런 거는 좀 본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경마장 가면은 여러분들도 많이 느끼셨죠. 우리 마지막 경주쯤 이제 마지막 경주 끝나기 전에 마지막 경주 끝날 때쯤 되면 이 청소하는 아줌마들이 있어요. 아니 이 바닥에 그거 쓰는 거는 좋고 뭐 퇴근을 조금 5분 10분이라도 먼저 갈라 그러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지만 그거 빗자루로 팍 쓸면 먼지가 날 거 아닙니까? 지점에 그 실내인데 그거를 팍 인상 북북 쓰고 쓸고 있어요. 그러면 아니 아주머니 이거 아직 끝나지 않았는데 먼지 나잖아요 그러면 발들어요. 그냥 이래. 그럼 조철이 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승질머리가 지랄 같잖아. 한마디 하려고 그래도 차마 못 하겠더라고.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다 그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. 좀 약간이라도 미소를 띄면서 상냥하게 아이 손님 죄송한데 좀 발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하면 한마디 하고 싶어도 못해. 근데 인상 팍 쓰고 발 들어요. 이거 되겠냐고. 이런 소소한 것도 우리 마사회에서 좀 직원 교육에 신경을 써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우리 그 경마장 가면은 이 트랙, 레이스 트랙 안에 옛날에 그 가족공원 있었죠? 경마공원. 거기에 주말 되면은 애기들 데리고 가족 동반해서 오는 사람들도 많고 그랬는데 요즘에 거기 뭐 있어요? 그 현명관 전 마사회장이 뭔 흉물 작품 하나 해놨죠. 짓다 마른 거. 그 위니월드인가 뭐 그거 빨리 고쳐가지고 그걸 완성을 해 놓든지 아니면 빨리 그거 해서 우리 예전에 경마 즐기러 오는 가족분들 쉬든 그 공간을 마사에서 빨리 되찾아줬으면 좋겠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거 뭐 불만만 지금 줄줄줄줄 나오는데 얘기 나온 김에 다 하자고. 우리 경마장 가면은 마장 안에 그 실내에서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 사람들이 있죠. 우리 경마 팬들 중에. 물론 말들이 뛸 때 결승선 통과할 때는 나도 모르게 함성이 나오는 건 나도 마찬가지지만 그 나머지 시간에 고래고래 고성으로 막 소리 지르고 싸우고 어떤 분들은요 또 술까지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. 맥주가 됐든 뭐가 됐든 술 먹고 오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거는 진짜 아니죠. 심지어는 그 경마책이나 경마지 신문 깔고 바닥에다 깔고 누워서 잠자는 사람들도 있고 이게 우리가요 파트2예요 파트2 이제 마사에도 각성을 해야 되지만 우리 경마팬들 의식도 좀 각성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저도 공감되고요. 근데 그 본장에 몇 층인가 그 고객 만족실 같은 걸 있는 것 같은데 그 사람들 체크 안 해요? 그죠. 그 고객 만족실이라고 저도 제가 들어가 보진 않았는데 분명히 있어요 거기 그 4층인가? 3층인가 4층에 있는데 거기 직원들이 나는 물론 뭐 열심히들 일을 하겠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고객 만족실이라는 보직을 받아 있는 그 직원들은 그 사무실에 앉아 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? 진짜 구석구석
발바닥 땀나게 돌아다니면서 뭔 일 있나 없나 체크해야 다녀야죠. 그 안에 사무실 책상머리에 앉아있을 시간이 어디 있어요? 안 그래요? 야, 이제 다시 경마장을 재개장하면,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못하고 있지만 재개장하면, 자, 이런 것들은 좀 고칩시다. 마셔야 직원들 부탁 좀 할게요. 이게 조금 지겨운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. 네. 이제 어쨌든 경마장 열리긴 할 거 아니에요. 열리겠죠. 네. 그러면 이제 지금 한동안 휴장을 했었는데 코로나 발생 전과 후에 경마장과 그리고 또 예상가들한테 이제 변화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? 좀? 만약에 그 경마장이 재개장을 하게 되면, 이게 지금 뭐 확실한 건 아니지만 이렇게 저렇게 레이더에 이제 들어온 거, 조철의 레이더에 딱 잡혀 있는 거는, 이 각 지점이나 본장의 그 입장객을 최소한으로 좀 줄여가지고, 그 요즘 우리가 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있죠. 그거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유지하면서, 제가 알기로는 그 마이카드를 소지한 마이카드 고객 위주로 운영한다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은 뭐 경마를 재개한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고, 마사회에서 어느 시점이 됐건, 이제 제가 오늘 아침에 뉴스를 보니까 확진자가 20명대로 줄었다 그러더라고요. 뭐 아직도 좀 더 있어야 되겠지만 조만간 이제 열릴 거는 같은데, 아무튼 그 마사회에서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. 이거 여러분들 뭐 카더라 통신입니다. 확실한 거 아니에요. 공지가 안 떴기 때문에. 근데 제가 아는 바로는, 아무튼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, 지점 입장객을 최소한 좀 축소해가지고 마이카드 고객들 위주로 그런 배팅을 한다.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. 그 좀 일리가 있는 것 같긴 한데, 근데 그러면 마장에 못 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배팅해요? 그죠. 마이카드도 없고 마장에 갈 수 없고 이런 사람들, 진작에 온라인 배팅이 가능하게 만들어 놨으면 이런 걱정이 없는데, 마장에 못 가는 사람들은 제가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? 배팅을 하고 싶고 마장에 못 가고 경마는 하고, 이게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불법 사이트 같은 데 이제 접속을 많이 하지 않을까. 마사회도 뭐 그거 모르겠어요. 알겠지만은 일단은 경마를 재개하는 게 더 먼저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이제 뭔가 대책을 또 강구를 하겠죠.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, 아무튼 경마 팬들이 예전보다 더 불법 사이트에 많이 접속을 할 것 같아. 제 생각에는. 경마 예상가들도 이제 어떻게 바뀌겠냐 생각을 해보면, 뭐 한 PD 알다시피 조교 예상가, 현장 예상가 다 다르잖아요. 그래서 이제 경마 예상가들도 본장이나 지점에 대부분 입장을 하기가 어려우니까, 뭐 나 같은 경우야 상관이 없지만, 나는 뭐 조교 전문, 현장 예상 전문이니, 현장 전문이게 아니니까, 예시장이니. 뭐 현장과 예시장을 위주로 예상을 하던 전문가들은 조금 당분간 좀 깝깝해지지 않을까. 근데 뭐 그 친구들도 나름대로 또 자구책을 찾겠죠. 아무튼 뭐 이렇든 저렇든 모든 게 힘이 들겠지만, 그래도 우리가 지금까지 잘 해왔잖아요. 앞으로도 난관을 잘 헤쳐나갈 것으로 믿습니다. 지금 뭐 온 세계가 다 우리 대한민국이 넘버원이라 그러잖아요. 방역도 잘하고 우리 시민의식도 최고고 전부 우리 대한민국이 넘버원이라 그러잖아요. 우리가 누구예요?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까? 그죠? 여러분들 모두 힘내시고 화이팅입니다. 감사합니다. 이제 한 두세 번만 더 하면 돼요. 야.